바닥 타일이 잘 시공이 되어서 들떠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신 부분입니다.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집관리 차원에서 유지 보수하시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저쪽 안쪽에 배관이 많이 있거든요.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실금이라도 가서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봐주세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바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네, 저희 홈체크에 집관리 서비스를 신청해 주신 임대인분이 계시는데 이번에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입주 전 점검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직접 점검하시는 건가요? 저희 점검 팀장님께서 점검하고 계세요. 집관리 서비스가 대체 뭔가요? 대한민국의 주택시장을 보면 자가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임대차로 전월세 계약으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 관계일 때는 퇴거 시점에 집 상태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집 상태가 어떤지 미리 점검을 해서 기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분쟁이라고 하면 어떤 분쟁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반려동물을 몰래 키운다거나 실내에서 흡연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 손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간혹 임차인들 중에는 월세를 안 깎아준다거나 임대인분들과의 소소한 감정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을 일부러 좀 험하게 쓴다든지 하고 퇴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또 반대로 악덕 임대인들을 만나서 피해를 보시는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분들도 있어요. 집관리 서비스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해당되는 상황이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분께서 집을 잘 사용하셨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발생시키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하시겠죠? 실제로 해외에서는 세입자가 들어오고 나갈 때 검사를 꼼꼼하게 해서 기물 파손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 비용을 지불하고 퇴거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임대차 시장에서도 이 서비스를 통해서 임대인, 임차인 간의 투명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 분쟁 관련해서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집 상태 기록만으로도 분쟁이 예방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홈체크에서 입주 전에 집 상태를 점검을 해서 진행을 하고 퇴거 시점에 한 번 더 점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집을 사용하기 전 상태와 집을 사용하고 난 후의 상태를 비포 애프터로 정확하게 촬영하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세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지금 저희 점검 팀장님이 한참 점검 중이시거든요. 들어가서 같이 한번 둘러볼 거예요. 그럼 가면 고객님도 계세요?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점검하신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시지만 다들 바쁘시거든요. 이렇게 주중에 시간을 할애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래서 저희 홈체크에 이런 서비스를 전속으로 맡겨주고 계세요. 세대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저희 홈체크 팀장님께서 지금 한참 점검 중이시네요. 집관리 서비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재 상태 확인, 그리고 외벽에는 단열재가 들어가 있어요. 단열재가 꼼꼼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지 단열재 점검을 열화상 카메라로 해드릴 거고요. 또 누수는 없는지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집 내부의 현재 상태는 어떠한지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퇴거하신 다음에는 사용하시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요인은 없는지 또 전체적으로 세대 내부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기록을 해드립니다. 보통 점검하면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평형과 세대 내부 상태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요. 대략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정도로 소요됩니다. 신축 아파트는 사전 점검 기간이 있어가지고 의뢰가 많을 것 같은데 구축 아파트들도 의뢰가 많나요? 네, 그럼요. 구축 아파트는 세월의 흔적도 있고 임대인분들도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지 않으면은 집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상태가 어떤지 궁금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집관리 차원에서도 많이들 의뢰해주고 계세요. 안방 발코니도 보시면 저희가 전체 바닥을 세대를 다 두들겨 보거든요. 바닥 타일이 잘 시공이 되어서 들떠있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하신 부분입니다. 일부 타일들에서 들뜸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셨네요. 이런 부분을 임대인분들이 알면 되게 좋겠네요. 그럼요.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계시면 집관리 차원에서 유지 보수하시기에 참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지금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실 청정 점검구를 확인하고 계세요. 저쪽 안쪽에 배관이 많이 있거든요.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없는지 혹시 실금이라도 가서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있는 건 없는지 꼼꼼하게 봐주고 계세요.
이댁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분이 신청하셔서 점검 서비스를 받긴 했지만 임차인분 입장에서도 너무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 게 아무것도 하자가 증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들어와 살다가 퇴거 시점에 이거 다 임차인이 살면서 만들어낸 하자다라는 경우가 생기면은 너무 마음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미리 들어오기 전에 집안에 스티커가 많이 붙어 있을수록 나의 결백을 주장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검 다 끝난 건가요? 네,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점검이 완료되면은 저희가 끝났다고 임대인분께 연락을 따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임대인분은 현장에서 저희가 바로 문자로 보고서 링크를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분은 본인 핸드폰으로 바로 이 보고서를 열람 이렇게 가능하십니다. 고객님도 지금 이 화면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고객님 핸드폰으로 보고서가 동일하게 발송이 될 거고요. 업데이트 될 때마다 바로바로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집 상태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기록을 하니까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겠네요. 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은 그것 때문에 서로 책임을 전가하느라 분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의무 이행도 원활하게 다들 이행을 하시겠죠? 이제 끝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점검 마치고 홈체크 본사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를 신청해 주셨던 임대인들을 보면 전 세입자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신청을 하시곤 했는데 새로운 임차인분께서는 신경을 쓰면서 생활을 해주셔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대로 임차인분들은 이사 오기 전에 발생된 하자로 인한 억울함이 해결이 되어서 서비스를 계속 이사 가실 때마다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임대인 임차인분들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저희 홈체크에 집관리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시면 앞으로 걱정 없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